수정부도 웬 드라마야? 형부. 형부. 어머. 이거 형부예요? 뭐? 아니 나 지금 방금 슈퍼 갔는데 동네 여자들이 이거 형부 아니냐고. 중견 탤런트 NC 아나운서 K쇼 열애 중. 중견 탤런트? 이거 형부예요? 아, 무슨 소리야? 중견 탤런트 N이면 나 하나인가? 나 한일, 남이로 얼마든지 있는데. 아 그럼 저기 남철, 남성남도 있고. 그 사람들은 훌륭하잖아요. 형부 정말 아니에요? 아 무슨 소리야? 그런 주변만이라도 내가 있었으면 뭐. 그럼 누구야? 중견 탤런트엔? 남포동인가? 온천 지금 출발할 건데 같이 안 갈 거야 진짜? 아 어제부터 계속 심각하네. 재현이 오빠랑 무슨 일 있었어? 아니야. 뭐야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나까지 전염되려고 그러잖아. 에 모르겠다. 난 즐겁게 살아야지. 어디 가? 우리랑 같이 온천 가려고? 아니야? 아닌가 보지? 대답이 없네요. 대답이 없네요. 혜진이 밥 잘 챙겨 먹여. 알았어. 형부 저희 가요. 아빠 우리 가요. 그래. 그래. 조심스레 다녀와. 네. 어. 형님, 저희들도 우리 사우나나 어디 가세요? 어. 연주 씨 만나러 가세요? 어. 저 오늘 같은 날은 집에서 만나시는 게 어떠세요? 어? 아니, 저 식구들은 내일까지 없고요. 정인이도 오늘 늦게 들어온다고 그러고 나갔는데요. 정인이도 나갔어? 예. 아니, 가뜩이나 신문에 가시거리 나고 그러는데 밖에서 만나시는 거보다 안에서 만나시는 게 어때요? 아, 집구인도 시켜드릴 겸해서요. 어, 그럼 지금 방송국에 있는데 말이야. 자네가 그쪽으로 좀 갈래? 예? 아, 차를 안 갖고 왔다고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사실 방송국 사람들 눈도 그렇고 자네가 가서 좀 모시고 와. 내가 전화해 볼 테니까. 응? 예. 아 연주 씨? 아 나예요. 저 오늘 우리 집에서 좀 보면 어떨까요? 나가게? 어. 들어오세요. 형님 모시고 왔습니다. 아유. 어서 오세요. 진짜 들어가도 돼요? 아유. 들어오세요. 예. 식구들 다 나가고 오늘 혼자 계시나 봐요. 네. 집 구경 좀 시켜주세요. 그래요? 글쎄요 뭐 구경할 만한 게 없을 텐데. 난이 많네요. 난 모르는 게 취미라. 아. 저기 이쪽은요 딸애들 방인데 애들 시가면 서재로 꾸밀까 생각 중이에요. 네. 먼 길 나서면서 타정비도 안 하고 뭐 했어. 갑자기 이렇게 퍼질 줄 알았나 뭐. 아니 갑자기. 아니 이게 갑자기 왜 온 거야 이거? 엄마! 어? 아니 이거 갑자기 어디? 나가셨나 보네. 형 우리 끝났습니다. 저기 온천 같은 여자들이요 다시 돌아왔어요. 뭐? 아니 왜? 아니, 저기 일단 피하세요. 빨리 아이씨 빨리 피하세요. 자, 자. 여기서 잠깐만 좀. 아니, 문 열고 그냥 들어오면 들킬 것 같으니까 어디 구석에서 좀 숨어야 될 것 같아요. 아니 연주 씨가 무슨 죄졌나? 형기 방에 있을까? 어? 어? 그분 열려드셨어요? 어. 여기서 뭐 하세요? 아니 형님하고 얘기 좀 할 게 있어서. 어. 아니 근데 저 온천 갔다 왜 그냥 왔나? 사고 고장나서 그냥 왔어요. 이미 늦었고. 아 그래? 아... 아. 무슨... 무슨 짓이야 연주 씨한테? 아이 참 그냥 문 열고 막 들어오는데 그럼 어떻게? 아이 들켜도 괜찮아요 그럼요? 아이 어? 아 이분은 왜 또 안 잠겨? 고장 났나? 안 잠겨요? 잘 좀 빨리 나가 쟤들 좀 어떻게 해봐 밖으로 나가 좀 빨리 해. 아이 예 알았어요. 저, 연주 씨 정말 미안해요. 여기서 잠깐만 좀
뭐 알아도 그만인데 연주 씨 곤란할까 봐서요. 알았어요. 알았으니까 빨리 좀 나가게는 해주세요. 당신은 형부랑 뭐 심각한 얘기야? 어? 아니 얘가 그러던데 둘이 뭐 분위기가 심각하다고. 아 별거 아니야. 응? 아, 근데 그 저기 온천 건거놓고 다시 가지 왜? 형님 차 갖고 가면 되잖아. 됐어요. 이미 늦었는데요 뭐. 아 그럼 집에 있을 거야? 아이, 이왕 나섰는데 어디 가서 저녁이라도 먹고 와 그럼. 어 흥수 오빠랑 먹을 거 사갖고 온다 그랬어요. 흥수? 네 뭐 병원 식구도 같이 있다고 술 마시자고 전화하는데 그냥 맛있는 거 사갖고 오라 그랬어요. 됐습니다. 고맙습니다. 어떻게 내버렸나? 아니요 상황이 더 안 좋아졌는데요. 병원 헤드까지 놀러 왔어요. 뭐? 술까지 들어가지고 오래 걸릴 폼인데 아무래도 여기 계시면 아무래도 걸릴 것 같아요. 아니 그럼 어떻게 해? 저 빨리 그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. 어떻게 나가지? 어떻게 숨어서 나갈 수 있는 거 그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. 뭐가 있지? 빨리 좀 찾아봐. 예. 아니 저기 저러고 앉아 계시면요 문 열고 들어오면 바로 걸릴 것 같은데. 뭐? 어디 장롱에도 들어가서 숨어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 그걸 말이라고 하나? 아, 장록생이 어떻게 소화 연주 씨가? 아이 그럼 문 열고 딱 들어오면 딱 걸리는데 어떻게 그런 거야? 아 그래도 그렇지만 연주 씨가 무슨 알았어요. 어? 연주 씨, 아 이런, 아 이거 어쩌죠? 연주 씨, 참. 아 예, 문을 닫지 말고 부장님 여러분 없어요. 괜찮아요. 네, 이렇게 편하게 발 뻗으세요, 발 뻗으세요. 네, 이렇게 괜찮아요, 발 뻗으세요. 연주 씨, 미안해요. 아, 참 여기서 잠깐만 좀. 네. 아, 물 또 여기까지 와요. 아유, 조용한 데서 쳐야 집중이 잘 되지. 점당 얼마야? 100이점 어쩜? 너무 세다, 점오십. 아유, 얘 너 돈도 잘 버는 애가 너 왜 그래? 점 100회. 그래요, 우리 용돈 좀 주세요. 알았어. 너무했다. 아, 난 그렇게 집에 한 줄 몰랐어. 어떻게 이런 통을 만들어 놓냐, 나 참. 그래서 결국 똥칠 맞았어? 진짜 홍단이다 홍단. 뭐야 홍단이야. 사모님 완전히 선수시네. 아 정말. 뭐 좀 찾았나? 형님 이거요. 이거 뭐야? 이거 저도 있지 않잖아. 네. 여기 들어가시면은요 우리가 들고 나가면 될 것 같은데. 난 생각하는 거 하고 영주 씨가 어떻게 저리로 들어가? 이게 생각이 있어 없어? 아 그럼 어떡해요. 아, 다른 거 좀 찾아봐. 생각이 없어. 미안해요, 연주 씨. 이게 뭐야? 아니 연주 씨 노래 이 줄을 타고 내려가라는 거야? 아무리 생각해봐도 딴 방법이 없고 이제 창밖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겠어요. 이런, 아이 치마 입고 이걸 타고 어떻게 내려가? 그러다가 연주 씨 다치면 어떡하려고? 그럼 어떡해요? 아이 참. 아유, 연주 씨 정말 미안해요. 아, 저기 형님, 그럼 정전 시켜버릴까요? 제가 내려가지고 두꺼비 딱 내릴 테니까 그때 두 분이 빨리 내려오시면 되잖아. 아, 그래서 연주 씨 다치면 어떡하려고? 해요. 그렇게라도 해요. 그래요? 그럼 빨리 가서 두꺼비 좀 내려. 예. 빨리 내릴게요. 연주 씨 위험하지 않겠어요? 어? 혹시 다치기라도 한다면. 아, 별 수 없잖아요. 거짓말 거짓말. 아 진짜 내 말을 왜 못 믿어? 아 10대1로 싸웠다니까. 1대1로 싸우면 질 것 같은데 뭐. 맞아. 아, 증인 대조 증인? 어? 증인 대조가? 대조가? 봐봐. 에이. 증인? 뭐야? 정전이야? 야 플래시 어디 있어? 안 보여. 어디 있어? 두꺼비 집 봐봐. 찾았다. 두꺼비 집이 내려져 있네. 정말? 들어왔다. 연주 씨 괜찮아요? 잠깐만요. 머리가 좀. 됐어요. 여보세요? 정윤아, 난데. 지금 좀 볼까? 어디에서? 아싸 고돌이! 뭐야 맨날 오는 거 있나?
아니 무슨 일에 화투를 잘 부르죠? 아이 참. 아니요 진짜. 돈도 준비하시고. 뭐야? 수고 빨리 차. 예 연주 씨. 제가 화장실 좀 급했어요. 예 많이 급해요. 좀. 이거 도지. 빨리 좀 어떻게 내보내. 어떻게요? 어떻게 좀 좀 해봐. 집에 좀 가라 그러고. 그래도 제가 그런 거다. 형님이 말씀하시네요. 아 집주인이 그래야 저기. 아 알았어. 연주 조금만 기다려요. 잠깐만요. 네? 그냥 자리에 들어갈게요. 네? 아, 왜요?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지금 제가 좀 급해서요. 아니 그래도 어떻게 해, 연주실은. 아 저기 그래. 저 급한 말인데 빨리. 아 지금 빨리 나가서 해주세요. 아 저기 연주 괜찮아요? 옷 좀 벗어야죠. 네? 아이 참 이런 신발 끌어. 아야야야. 아 미안. 아니 괜찮아. 저 연주 씨. 잘 괜찮아요? 아 빨리 빨리요. 빨리 좀 나가서 해주세요. 예예. 아, 예. 어디 가까운 화장실이죠? 예예. 가까운 화장실. 병원으로 가. 자, 괜찮아요. 미안해요. 형 앞에 있어, 앞에 있어, 앞에 있어. 형님, 일단 발적 없어. 나 쓰러서 양방이다, 양방. 더 날 거 없지? 고, 고, 고. 완자, 완자. 한 방울 남겼는데, 한 방울 남겼는데. 뭐야, 뭐야, 뭐야? 어? 어? 빨리 나가줘. 가위바위보. 나오세요. 여주 씨, 여주 씨 미안해요. 아, 괜히 집에서 만나라 그래갖고 이게 뭐야? 아, 괜히 왜 저한테... 오래 기다렸니? 아니, 나도 금방 왔어. 되게 어색하네. 정훈아. 미안하다. 우리 그냥 지금처럼 좋은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. 그럴 수 있지? 맛있는 우동 사준다고 그랬지. 빨리 나와 사줘. 나 배고파.